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짧게 하거나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머리가 많이 빠질 때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더 덜 빠질까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머리카락 길이하고 사실 탈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. 머리가 길다고 많이 빠지고 머리가 짧다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. 반대로 또 머리가 짧다고 잘 빠지고 머리가 길다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죠. 좀 더 깊게 혹은 디테일을 따지자면 머리카락이 길면 어디 잡아당기거나 걸리거나 뭐 빗질할 때 걸리거나 이런 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센 힘으로 당겼을 때는 우리가 변이성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길면 좀 더 그럴 확률은 높고요. 견인성 탈모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머리가 어떻게 잡아당겨지고 자극이 되는 현상을 줄이려면 짧은 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어요. 하지만 굳이 머리를 길게 하고 싶으신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짧게 하거나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상황이라든가 자극되는 상황을 좀 줄이도록 하자. 이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